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축에서 지금 라인을 엣지라고 부릅니다. 모서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이번에는 그다음 이제 옵션인 황삭 패스와 정삭 패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라인을 간단하게 그려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모델링으로 가서요. 모델링으로 안 가셔도 되는데, 네. 삽입에 곡선, 직사각형, 주촉 자그만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에서 그다음에 서클도 하나 그리죠. 곡선으로 가서 아니면 아이콘이 여기 있죠. 기본 곡선 원. 네. 지금 화면이 와이드라서 지금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고요. 자, 이런 이제 어차피 라인이나 에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매뉴팩처링으로 가서 오퍼레이션 생성하시고요. 그다음에 내측 그 다이 형상을 가공을 하겠다. 그다음에 NX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 직경을 인식을 시켜서 데이터를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기계에서 와이어 기계에서 G41, G42 해서 그 H 값을 줘서 옵셋 값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공구경 보정을 줘서요. 근데 이제 뭐 장단점이 있겠죠. 지금 쓰시는 대부분 방법들이 이제 기계에서 옵셋 값을 줘서 쓰는 방법들을 쓰시고 있고요. 그래서 황삭 패스하고 그다음에 정삭 패스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투 패스가 되겠죠. 투 컷이 됩니다. 투 컷. 황삭 패스 하나, 정삭 패스 하나. 그래서 이런 패스들에 대해서 조금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자, 선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축인데 이제는 라인을 선택, 곡선 경계 선택하겠다. 체인이 어디로 돌 거냐면 이쪽 방향으로 돌아서 이쪽에서 끝내겠다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다음 경계 생성해서 이번에는 서클 선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되겠죠. 아무런 옵션 없이 생성하게 되면 이렇게 라인이 생성이 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진입점이라든지 그런 옵션들이 정해지지 않은 거죠. 자, 투컷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지금 그 툴패스에서 좀 보기 편하게 엔드미를 파1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공구경이 인식이 되게 바꿔서 생성을 했습니다. 그냥 투컷이죠. 얘가 원컷이고요. 투컷인데 진입점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지시선 안쪽 그 다음에 지지선 바깥쪽 백번 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선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제가 오버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겹침해서 얘를 오버랩 거리로 좀 주죠. 원통 형상이었으니까 원통 형상을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은 뭐 지지선 안쪽, 지지선 바깥쪽 있는데요. 색깔을 한번 볼까요? 흰색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있죠. 여기에서 색상 지정해서 자, 흰색은 노란색부터 볼까요? 자, 노란색이 이게 흰색이 아니고 이 색이죠. 옅은 보라색이죠. 지선 안쪽은 진입하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G00으로 와서 여기에서 진입하는 그러니까 황삭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겠죠. 여기에서 진입하는 거리다. 그 다음에 지지선 바깥쪽은 가공을 하고 나서 나오는 그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가공을 하고 나서 한 0.5 정도 값을 주는데 그 값들을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지선 안쪽, 지지선 바깥쪽. 진입하는 쪽은 필요 없다. 제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지선 안쪽과 동일한 지지선 바깥쪽이 있는데 얘를 체크를 오프하고요. 지선 바깥쪽 거리를 한 0.5로 줘보죠. 파이가 좀 커서 좀 그렇긴 한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공구 보정 거리도 0을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진입할 때는 없어집니다. 진입할 때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입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원컷에서 끝나서 그다음에 투컷으로 진입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 진입하는 건 없어졌습니다. 보시면은 네, 그래서 뭐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얘도 0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하게 되면 끝나서 바로 0.5에서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값들은 지금은 이제 그 인식을 시켜서 그렇고요. 편집에서 그냥 공국형을 주게 되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진입도 한 0.5 정도 주도록 할까요? 그래서 제초로 들어가서 0.5에서 원컷 돌고요. 그 다음에 빠져나와서 다시 2차로 진입할 때 2mm가 공구가 빠져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공구를 인식시켰다면 예, 공구 보정 거리가 필요 없을 건데요. 보통 이제 가공을 일반적인 2D 와이어에서는 이런 걸 배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항상 툴이 돌아가고 나서 항상 중심으로 다시 오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 없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MX가 어떤 공구를 인식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 공구를 따라가는 라인을 따라가는 데에는 공구 보정 거리를 2mm 정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바로 끝나니까요. 이렇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지선 안쪽, 지지선 바깥쪽은 어떤 그 끝점을 이렇게 끝을 이렇게 빠져나올 때의 거리값을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진입을 하는 방법, 직접 하겠느냐 아니면 각도를 해서 진입하겠느냐 아니면 R값을 주면서 탄젠트하게 진입을 하겠느냐 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건 별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지지선 안쪽, 지지선 바깥쪽은 동일하게 하겠다. 그 빠져나오는 방법,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나오죠. 똑같이 하는데 값을 다르게 주겠다라고 하실 때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오버랩, 겹치는 걸 옵션을 주겠다 그러시면 겹침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겹치는 값을 주시면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돌겠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엔드가 끝나는 그래서 겹친 값이 4mm가 된다라는 걸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와이어 직경은 여기서 인식을 하고요. 그다음 백번 거리라는 건 뭐냐면 자, 제가 정삭을 0을 하고요. 그다음에 황삭 패스를 2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딱 하게 되면 오버랩도 제가 끄고요. 이 백번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 이렇게 단투해서 이렇게 되면 보기 편하겠죠. 자, 투컷을 황석으로 투컷을 도는데 여기서부터 스타트겠죠. 스타트해서 볼까요? 스타트해서 첫 번째 컷에서는 이만큼을 남겨둡니다. 100번. 왜냐하면 그 스크랩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컷에서는 남겨두고요. 두 번째 컷에서 컷을 하죠. 예, 컷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황삭이니까 황삭이고 만약에 정삭 컷을 한 번 더 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보겠다 하시면은 세 번째 있는 검정이 있습니다. 검정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애니메이션 속도를 1로 놓으시고 그리고 보시면은 되겠죠. 스타트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은 지공공으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검정으로 가서 속도 보시고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하나하나 지금 나오시는 여기 좌표가 있죠. 좌표 이걸로 보셔도 되고요.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전체적인 플레이를 보시겠다